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보스 IR2 앰프 앤 캐비넷. 와, 앰프랑 캐비넷 IR로 다 한 건가 봐요. 시뮬레이터 아니고 IR 시스템 도입해가지고 임펄스 리스폰스. 짠. 오, 저 DD3 같은 느낌? 뭐 이런 것들이. 네. 저, 이거 딱 누가 봐도 보스처럼 생긴 그런 페달입니다. 베이스 미들 트래블 있고요. 위 아래 이제 이렇게 네. 이중으로. 네,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노브가.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게인. 아, 브리티쉬 솔다노 뭐 이런 게 있네요. 브라운. 앰플리파이어 뭐 이런 게 다 있네요. 이게 이렇게 종류예요, 종류. 브리티쉬 앰프 뭐. 그리고 여기 크런치 다이아몬드 트위드 트윈 클린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인풋 그리고 채널 셀렉트. 네, 그리고 아웃풋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샌드 리턴으로 네, 따로 뽑을 수 있게 그거 딱 되어 있네요. 네, 무게 한번 봐볼게요. 440g. 네. 아, 얘 사운드 얼마나 잘 캡처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자, 보스 보스입니다. 앰프 앤 캐비넷 IR2입니다. 야, 근데 이게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중 노브. 이것만 보면 저 좀 이렇게 좀 작아집니다. 네. 자, 이 친구는요, 사운드도 사운드인데 우선 설명해 드릴 것들이 조금 네. 있어요. 안에 숨겨진 기능들이 좀 많아가지고 프로그램 설정 맨키로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보스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렇죠. 이 같은 크기의 이 컴팩트에다가 뭘 많이 때려 넣으려니까. 아, 네. 기능들이 참 많. 숨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네네. 크게 두 개짜리로 만들면 더 쉽지 않았을까. 아. 얘도 돌리고 그러면 되는데. 네. 근데 이 컴팩트 이 디자인을 끝까지 그냥 밀고 가는 거죠. 보스 페달은 이거다. 네. 이거를 아 고집이 아주 그냥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생긴 건 똑같은데 어느 건 새털처럼 가볍고 아 예 그럼요. 어느 건 벽돌처럼 무겁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 보스 고집이 네, 고집에서 그리고... 나온 어떤 불편함? 아 불편하지만 그래도 뭔가 깔끔하게 정리해놓으려고 하는 것도 그건, 있고. 그건 인정. 아, 이거를... 그건 높이 네. 인정. 이렇게 쫙 아, 이게 모르겠어요. 보드에 다 쫙 놓으면 그 어떤 통일감이 예쁜. 너 얼마나 이쁘 좋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네 맞습니다. 얘는요 정말 브랜뉴 중에 브랜뉴예요. 나온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아, 네, 한 두 달. 2023년 11월 30일 날 출시돼요. 진짜 따끈따끈한. 네. 자, 이 친구 한번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알아보자고요. 지금 오른쪽에 11개의 앰프가 있어요. 네, 앰프의 종류들이 쫄아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캐비넷하고 같이 물려 있도록 설정을 그렇게 해놨는데 캐비넷 빼고 앰프만 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앰프 말고 캐비넷만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IR이라는 게요. 캐비넷 시뮬레이터랑은 또 달라요. 앰프 시뮬레이터랑은 다른 게 다르죠. 이 앰프 시뮬레이터는 그 근사한 측정값 근사치로 네, 이 정도의 그 앰프 비슷하게 사운드가 이 정도의 근사값으로 정해서 만들어낸 사운드 방식이고요. 네. IR은요, 말 그대로 공간과 그 캐비넷 자체의 사운드에 마이킹 한 거와 그리고 볼륨과 톤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상황 외부적인 요소 예, 그 자체의 사운드를 그대로 캡처해서 나온 거 예, 재현을 한 거라서 IR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정확한 그리고 훨씬 더 내가 내고자 하는 캐비넷을 쓴다면 내고자 하는 데 더 가까운 측정값을 네. 사운드로 변환시키는 예, 그런 측정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뮬하고는 조금 차원이 있어요. 네, 네, 우선은 그 사운드 만들어내는 방식, 그 다만의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면은 약간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IR은요 그 모든 측정값을 IR 통 캡처를 여기다 넣는 거죠. 11개를. 네, 그래서 지금 클린, 트위드, 트윈, 다이아몬드, 크런치, 브리티쉬, 하이게인, 솔다노, 브라운, 그리고 모드. 그리고
렉티파이어. 렉티파이어. 까지. 이런 거. 회사로 가면요. 오. 진짜 렉티의 소리가 나요. 다음. 솔라노. 아, 제가 솔라노 제가 좋아하는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에 앰비언스 레벨 게인이 있는데 여기 숨겨진 그 기능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앰비언스 이 꼭대기에 보면 얘는 리버브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여기에 들어 있는 앰비언스가 세 종류가 있어요. 룸 리버브 아 룸 홀 플레이트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홀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역할을 좀 느껴보시라고. 네, 좀. 홀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맛보기로 이 기능성을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지금 오 좋다 이거. 네, 지금 이 전원을 우리가 안 꽂았잖아요. 네, 전원에 꽂을 때는 전원으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 배터리를 쓸 때는 요거 뽑으시면 꺼지는 거거든요. 이게 껐어요. 껐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서 우선 얘는 트윈이라는 앰프 네. 자체 얘를 갖다 놔요. 네, 트윈을 그리고 이 아래 레벨 게인은 베이스 미들 트래블은 시계 방향. 예, 네, 그리고 위에 있는 얘는 앰비언스랑 레벨이랑 게인은 반시계 방향. 미니멈 맥시멈으로 네. 이렇게 놓은 다음에 누르세요. 누른 상태에서 껴 줘요. 그러면 오렌지색이 나오거든요. 네, 오렌지색 이게 색. 지금 기능을 어떤 기능을 바꾸기 전에 레디 상태예요. 아, 지금 지금이 이제 준비가 된 상태고 여기에서 네. 어떻게 바꾸냐면 요 앰프 로브 앰프 로브가 클린으로 하고 네. 버튼을 누르면 룸이요. 룸. 네. 그리고 트윈으로 하고 누르면 홀이 되고요. 네. 여기 트위드 회사에서 누르면은 플레이트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홀에다 트윈에다 놓고 이렇게 누르면 빨간불이 띵띵띵띵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앰비언스가 홀로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앰비언스 값을 정하려면은 얘를 트윈에 놓고 이거를 이제 다 이게 시계 반대 방향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반시계 방향이랑 시계 방향으로 다 돌리는 게 기본이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 종류마다 기능들이 다 다른데 앰비언스 기능을 바꾸려면 트윈에 놓고 누른 상태 뺐다 끼면 되고요. 네. 아까 클린에다가 얘를 놓고 뺐다 끼면은 앰프랑 캐빈을 같이 쓸 거냐, 아니면 캐빈앰만 쓸 거냐, 아니면 앰프만 쓸 거냐 이 세 종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네. 그리고 이 트위드에 놓고도 뺐다 끼면은 또 다른 기능들이 또 기능들. 이 브리티시에 놓고 뺐다 끼면 또 다른 기능이 있고 네. 이 모든 기능마다 다 기능이 있어요. 그건 설정할 수 있는. 그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표가 매뉴얼 표가 있거든요. 보스의 표라기보다는 설명이 돼서 네. 보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그래서 Restoring the Factory Settings라고 해서 네, 같이 다. 얘를 Restoring 세팅했을 때 그 팩토리 리셋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값이 여기 설명이 영어로 나와 있긴 한데 요즘 또 워낙 파퍼가 잘 돼 있으니까 탁 누르시면 바로 한글 번역 바로 귀 돌리시면 옛날처럼 이렇게 엉뚱한 말 잘 안 나오고요. 번역 진짜 잘 돼서 나오니까 읽을만 합니다.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사운드를 계속 한번 이어서 들어볼게요. 브리티쉬예요. 마샬이네요. 그리고 그 전에 크런치도 있네요. 크런치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브리티쉬입니다. 마샬 앰프인가 보죠? 네네. 자, 그리고 여기 하이게인도 있고요. 여기 솔다노. 그리고 여기에 브라운.
미드 사운드도 디스트링트 엣지. 엣지가 있는 사운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드디드. 모드디드. 네, 모드디드가 있는데요. 얘는 MDP2. Bridge of the Definition of the Sound Even Extreme Gain. Extreme Gain이구나. 네, Core Sound Extreme Gain. 그리고 제일 하이 게인인 여기에 Netfire. 그리고 아까 전에 다이아몬드라고 저희가 했던 그거는 H330. 네, 복스 거죠. 네. 이게 트위드가 앞에 다이아몬드 형태라 그래서 다이아몬드라고 그러고요. 에이, 오늘 처음 알았네. 박아놓을 수 없으니까. 그러네요. 다이아몬드 하면 이제는 복스가 생각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딱 들어봤는데 지금 여기에 체크에 초록불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의 게인 값이 이게 그 값들을 지금 저희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앰프랑 캐비넷하고 지금 두 개 다 켜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들으신 거고요. 네. 얘를 눌러주면 빨간불이 가거든요. 네. 빨간불이 왔을 때 얘를 클린으로 가줬어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돌려주면 네. 네, 클린 사운드. 클린 사운드 하나 만들었네. 좋다. 너무 작아. 네. 아, 이 정도? 예. 네. 좋습니다. 자, 이게 클린 사운드예요. 이 상태에서 냅두면 또 이 빨간 불에 이 클린이 저장이 된 거예요. 아, 벌써? 그러면 아까 녹색 불에 뭐가 있었죠? 브라운이 있었잖아요. 브라운. 그럼 여기서 누르면? 브라운이 불려와요. 또 누르면? 그러면 아까 클린 사운드. 그건 하나 간단, 그거 하나 편안하네. 그래서 이 클린 사운드를 이제 딴 데서 부르려면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고 얘를 앰플리파이어로 넘어갔죠? 넘어왔어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렉티파이어로 지금 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거 누르면 클린이 나오겠죠. 빨강으로 되겠죠. 클린이 나오겠죠. 아, 왜냐면 빨간불에 우리 클린을 준비했어요. 빨강불에는 빨강불대로 저장되고 네. 초록불에는 초록불대로 저장이 네, 되고 네 맞습니다. 약간 그 두 채널을 언제든지 바꿔 쓸 수 있겠네. 네네네. 그래서 이거 하나로 그냥 채널을 마음에 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클린에서 좋은 거 자기가 가져오고 뭐 디스트에서 이제 좋은 거 이제 가져와서 개인 두 개만 딱 써갖고 네. 해도 충분하겠네. 무대에서 좋겠다 이거. 네.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따로 필요 없고 진짜 앰프 헤드를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헤드와 캐비넷을 네, 한 거죠. 야. 이 정도의 기능만 알고 계셔도 이게 거의 다 기능이 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이거마다 설정값이 있다. 근데 설정값을 할 때는 이 기본을 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다 해놓은 다음에 설정을 해야 된다. 빼다 끼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이 바이패스 설명드릴 건데 끄는 거? 네, 이거 그냥 지금은 다 앰프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불 끄는 거 얘는 그냥 꺼졌다 주시면 바이패스 예스. 여기까지 뭐 전체적으로 설명을 쫙 들었는데 사운드도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네, 좋긴 좋아요. 듣고 저희가 지금 제대로 사운드를 안 잡았어요. 미들 베이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잡아보진 않았는데 얼핏 듣고 이거 설명하면서 들었는데도 굉장히 고급지고 탄탄하고요. 그리고 모니터성으로 저희가 지금 인터페이스에 저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도 네. 라이브한 네. 앰프 소리가 팡팡 튀어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마지막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뒤에 보면 C타입으로 USB 포트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모바일 장치로 해서 이제 녹음 및 이제 오디오 재생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USB C타입이 굉장히 유용한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붙여놨군요. 네. 이걸로 이제 바로 핸드폰도 바로 연결되고 하니까. 네. 그리고 옆에 보면 폰 단자가 있어요. 네, 얘는요. 진짜 사일런트 연습이 가능해요. 그냥 이펙터 패널 보드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만 마지막 단에 얘가 있으면요. 거의 다 꽂고. 앰프 필요 없고요. 아웃풋을 헤드폰으로 해서 모든 이펙터를 내 귀로 들으면서 사운드를 연습할. 그러니까 앰프가 없어도 된다는 거 집에. 야. 얘를 사라는 얘기죠. 그렇죠. 앰프 없이 뭐 그렇죠. 근데 네. 헤드폰으로 연습하는 사람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예, 헤드폰 네. 사용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네. 예, 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잔뜩 들어있는 너무 너무 가득 차서 이제 막 차고 넘치려고 그러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IR2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줄 평 주시죠. 작아지는 집
커지는 경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집이 작아도 경험을 두루두루 다 할 수 있다. 숨겨진 기능 찾기 게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좀 한번 훑기는 훑었는데 네. 그거 좀 그 보스 가서서 잘 보시고 네. 숨겨놓은 기능 몇 개 더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잘 찾아보시고. 아 이거에 따라서 지금 다 다르니까요. 네, 다 다르니까. 저희는 지금 앞에 네. 한 두세 개 정도 보여드렸는데 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하는 거는 확실히 이제 알고 가시는 거니까 지금 네. 저도 설명하면서 정리가 다 돼가지고 네. 아 얘는 이제 아 이런 거구나. 왜 이런 거를 한국어 패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와 이거 그냥 쉽게 설명해주면 네. 될 텐데. 그러니까 몇 대 몇? 8.5. 8.0. 예. 사운드가 우선은 이거 하나로 우선 끝나고 뭐 레코딩도 다 되고 앰프 없이 간단 뭐 예, 이게, 필요 없고 이게 하니까. 작년 한 중반 같으면 막 9.0과 9.5 이렇게 받았었던 게 있게 되는데 네. 요즘 좀 그 좀 짜졌어요 좀 저희가 인플레를 좀 안 시키려고 좀 네. 짜게 주는 거니까 네, 짜 좀 예, 쪼그라들었습니다. 예, 쪼그라드니까 좀 저 다 이해해서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예.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정말 되게 사운드도 좋고 기능도 굉장히 많고 차고 넘치는 그런 IR2 페달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 멋진 페달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